안녕하세요. 겨울별이에요. 오늘은 커뮤니티 널스와 에이지드 케어 널스에 대해서 뭐 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 저한테 한번 커뮤니티 널스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커뮤니티 널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관리를 하는 공립병원의 커뮤니티 널스와 아니면은 저처럼 개인 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에이지드 케어 그 회사들에서 이제 홈케어로 이제 관리를 하는 커뮤니티 널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주관을 하는 거다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의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경력이 있지는 않은 이상은 영주권이 없으면은 뭐 서류부터 광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이지드 케어 퍼실리티들 그런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커뮤니티 널스의 경우에는 시골의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쉽게 붙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티로 나가면 경력이 좀만 있어도 면접 연락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연락이랑 잡 오퍼는 받았는데 거절을 해서 다른 회사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일을 했던 곳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커뮤니티 널스, 홈케어 널스가 되는데 자격 요건은 따로 없고요. 그냥 풀 라이센스 있죠. 운전하는 거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구글에서 커뮤니티 널스라거나 홈케어 널스 찾으셔서요.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딱히 뭐 준비하고 그럴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습 때만 갔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딱 특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뭐 들리는 얘기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병원에서 실습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병원이 확실히 이제 의료 쪽으로 간호사로서 의료 쪽으로 정말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병원이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대우도 좋다고는 들었어요. 대우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대학원 진학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뭐 5일 일을 하는데 뭐 하루는 에듀케이션 데이로 뭐 대학을 가도 뭐 이렇게 페이가 되고 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급 자체는 제가 실습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했고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급 자체는 어떻게 그 뉴사우스웨일 병원은 시급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널스의 시급과 병원 널스의 시급과 제가 지금 여기 뉴사우스웨일에서 일을 하는 커뮤니티 널스나 아니면은 에이지드 케어 널스 시급과 비교를 하면 뉴사우스웨일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커뮤니티 널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간 조절이랑 스케줄 조절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오피스 아워에만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9시에 출근을 하면 5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조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나 뭐 스케줄 조절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랑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근데 그만큼 환자 스케줄을 이제 본인이 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의 스케줄 조정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게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를 더 많이 배우는데 아무래도 커뮤니티 널스는 의료라기보다는 정부 펀딩에 관한 뭐 패키지 계산이라던가 뭐 케어 플랜 뭐 계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다고 해야 되나?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다는 조금 더 매니지먼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홈케어
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집에 있잖아요. 다들 상태가 많이 좋으세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정말 뭐 운전 드레싱이나 아니면은 당뇨 관리 뭐 그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클리니컬한 무언가를 배운다 하는 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으면은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의사가 전혀 없죠. 간호사가 전부 다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을 하면 더 많은 자기 책임과 판단이 필요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일은 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큰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 부담도 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환자의 집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이동 시간 동안에도 이제 시급을 페이를 해주는데 뭐 드라이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운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운전을 많이 하는 만큼 시티에서 일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당연히 크고요. 시골에서 일을 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캥거루들이 이제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어느 쪽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널스의 경우에는 무조건 풀커버 보험이 전제 조건이고요.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차가 그 달린 그 킬로미터에 관한 페이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패키지 어드바이저라고 좀 매니저 같은 느낌의 직급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원을 따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었어요. 병원이랑 좀 다르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위에 뭐 널스 매니저급까지 가려면은 대학원은 필수로 가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 널스에서 이런 패키지 어드바이저까지 가는 데는 뭐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1년 이내에도 거기까지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찾아온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일을 하고 한 6개월 차였는데 그런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 다음은 에이지드 케어 요양원 널스인데요. 요양원은 사실 시설마다 폴리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을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지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널스랑 비교해서는 서포트가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뭐 병원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널스보다는 이제 서포트가 좀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병원과 비교해서 역시 드레싱이라거나 아니면 뭐 에이셉틱 테크닉이라거나 아니면 PPE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부실한 느낌은 있어요. 뭐 제대로 된 이렇게 보호구 같은 거를 주지를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열악한 느낌이죠. 그리고 병원은 혼자서 간호사가 환자를 4명에서 6명 정도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이지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널스 1명당 30명 에서 이제 40명 정도 보는 거는 기본이고 야근을 하게 되면은 뭐 60명, 70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열악한 곳은 뭐 환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간호사 한 명 있다는 것도 듣기는 들었어요. 또 아무래도 병원이랑 다르게 환자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말 환자가 노인분들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좀 실은 환자가 있어도 정말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노인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매인 척하면서 막 간호사들 막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좀 피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런 환자들은 거의 드문 편이고, 뭐 저는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일본에서 생활했던 거랑은 다르게 뭐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환자에게든 가족에게든 좀 똑부러지게 말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냥 참는 거는 아니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는 그래도 말은 할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기는 한데, 아, 그래도 참 널스로 일을 하면서 영어권도 참 여성 인권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죠. 다만 뭐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에이지드 케어 널스가 항상 인력이 부족해요. 모든 의료계가 인력이 부족하긴 한데 에이지드 케어 널스는 정말 정말 부족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병원보다는 조금 대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울 게 조금 적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양원 일이 그렇게 이제 다른 간호사들에게 조금 소외받는, 외면받는 분야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간호사들은 요양원 일을 하면서 막 다, 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뭐 살아 계시긴 하면 된다는 느낌으로 그냥 매일매일 뭐 하는 루틴, 그냥 약 주고 뭐 상처 치료하고 뭐 그게 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이제 찾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하나 더 찾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어떤 뭐 컨디션의 변화가 있었다 하면 반드시 조금 더 어세스먼트를 해서 의사분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의외로 안 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에서 저는 뭐라도 찾아서 기존의 그 케어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호주는 조금 더 노인분들의 그런 인권 관리가 잘 보장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할머니가 한국 요양원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욕창이 엄청 심해지신 상태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모든 요양원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때 제가 욕창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을 거거든요. 그때 거의 욕창이 진짜 진행이, 한참 진행이 되어서 진짜 뼈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간호사분들이 그 욕창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창 프레셔 소어라고 하는데, 프레셔 소어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뭐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프레셔 소어라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매니저, 의사, 가족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심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보고 느낀다는 거는 조금 뭐 장점이라면은 장점이죠. 그리고 이것도 커뮤니티 널스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에이지드 케어 널스의 경우에도 조금 더 매니지먼트, 경영 쪽을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RN, 널스의 경우에는 환자랑 환자 가족들의 그런 클레임이라거나 아니면 뭐 관리, 케어 플랜 같은 거 관리뿐만이 아니라, 에이지드 케어에서는 널스가, 뭐 매니저가 당연히 위겠지만 그래도 널스가 리더급을, 그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스태프들끼리 좀 인간관계라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간호사가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인간관계를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말이 안 돼도 뭐 말을 하시고 실제로 보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막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있다거나 막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저희 할머니가 뭐 저기 누가 있어서 계속 막 욕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은 막 무섭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막 저기 누가 있다 저기 뭐 사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쫓았으니까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니라 에이지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상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지드 케어에서도 아까 커뮤니티 널스처럼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급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정말 1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1년만 일을 해도 거의 뭐 매니저급으로 진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매니저까지 가면은 좀 쉬는 시간이 조금 없어 보이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나서도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문제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매니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호사로서 지금 일을 한지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7월이 되면서 시급을 굉장히 연봉을 인상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단기간에 내 몸값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골 쪽에 뭐 요양원에 조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나는 진짜 의료 쪽에 너무 욕심이 많다. 나는 진짜 의료 쪽 간호사로서 의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시간 스케줄 유동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널스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 빨리 진급도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나는 리더십도 좀 발휘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환자들이랑 장기적으로 컨택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아니면은 뭐 환자 가족들 컴플레인 해결하고 이런 데서 보람을 느낀다 하시면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호주는 그 외에도 간호사로서 일을 할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클리닉 같은 경우 개인 병원 널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스메틱 널스라고 해가지고 뭐 쇼핑센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레이저 치료하거나 막 그런 데서 이제 널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플라이트나 아니면 뭐 크루즈 널스라고 해가지고 뭐 진짜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널스라거나 아니면은 뭐배 타고 이제 유람선 배 타고 여행 다니면서 이제 간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제약회사로 이제 널스인데 제약회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정말 간호사 자격만 있으시면 일을 할수 있는 분야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주에서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여러모로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